하기 시작했다는데 당귀백숙은 그중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 도박인 아내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요리는 영 자신이 없었다는데요. 어느새 가을이면은 도토리 주워다 묵을 쓰고 장도 직접 담을 만큼 산사람이 다 됐습니다. 된장, 간장 이런 거 담는 게 너무 막 두렵고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내가 또 나이 들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아토치 살았으면은 계속 사 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 모르니까. 채소도 직접 길렀으니 어느 하나 쉽게 얻은 게 없습니다. 도토리묵 하나에 담긴 땀의 의미를 지리산이 가르쳐준 셈입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사람과 나누어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또 사는 이 자연은 정직하다. 하는 것만큼 되돌려준다. 기다릴 줄도 알고 이제 저 자신도 줄일 줄도 알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지니까. 네. 이 지리산이라는 데가 참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구만요. 건강 찾아주게 하고. 나는 여기에 학교 때문에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리신다는데 자식들에게도 이 지리산이 흔들리지 않을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답니다. 지리산의 겨울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감따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얼기 전에 따서 꽃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평생 산에서 약초 캐며 살았다는 주수돈 할아버지는 일흔을 훌쩍 넘기고 더 이상 산에 오를 수 없게 되면서부터 감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딴 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아내가 나무 밑을 지킵니다. 그런데 감 따는 게 참 쉽지 않군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그러면 띠리기, 잔디기, 잡는 걸 단디 썩은 가지 안 잡아야 돼. 썩은 잡아 뿌리다고 멸칭기지. 약초 캐며 살았던 세월도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약을 캐갖고 이제 아들 키웠다. 그때만 해도 그 통금기도 주고 저기 그러니까 뭐 요 때 되면 한달 캐는 길에 가서 7, 8대 먹고 막 약을 캐가지고 이제 또 진주권 팔러 가야 돼. 그것도 이제 큰 딸이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는데 주가 뭐가 통금비를 뭐가 냈겠냐 이라. 그래 지금 후회하네요. 후회를 하고 공부 못하고 후회를 억설한다 지금. 아들, 딸, 육남매. 약초를 캐서 공부시키기에는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이놈도 줘야 되고 쟤도 배차지금 숨어갖고 진장도 줘야 되고 안 주는 게 없네. 그게 한 게 노력이고.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 이제 그만 쉬시라고 성화지만 자식들 챙겨주는 맛에 꽃감도 만들고 농사도 짓습니다. 예쁘다. 가을 텃밭엔 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가을 무는 인삼하고도 안 바꾼다지요. 맛도 있지만 영양도 가장 풍부할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 합니다.